이상 용기에 담긴 제품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스타킹에 넣어 돌리면 원심력 때문에 제품이 앞으로 몰려 끝까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죠. 몇 번 신지 않았는데 올라간 스타킹, 아까워하지 말고 이렇게 활용해보세요. 매니큐어를 지울 때 스타킹 조각에 아세톤을 묻혀 지우면 아세톤이나 화장솜 낭비 없이 열 손가락을 한 번에 지울 수 있고, 스타킹을 작게 여러 번 접어 의자 다리에 끼우고 고무줄로 묶으면 먼지가 잘 달라붙지 않고 층간소음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. 스타킹 가운데 부분을 주름 잡아 묶으면 샤워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. 재질이 부드럽고 작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샤워 제품을 조금만 사용해도 풍성한 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또 커피 찌꺼기를 담아 양쪽을 묶으면 방향, 방습제로 사용할 수 있고, 가죽 구두를 닦을 때 사용하면 전문가가 닦은 것처럼 반짝반짝 광을 낼 수 있다는군요. 머리 모양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? 요즘 여자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단발머리가 유행하고 있는데요. 나도 단발이 어울릴까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영국의 헤어스타일리스트 존 프리다가 공개한 확인법인데요. 자를 귀 바로 밑에 턱과 수직이 되게 되고 턱 아래 연필을 붙여 길이를 재면 됩니다. 한마디로 귀 밑에서 턱까지의 길이를 재는 건데요. 얼굴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 길이가 5.7cm보다 길면 긴 머리가, 그보다 짧으면 반발이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. 찬바람이 불면서 양말에도 신경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. 맵신하게 양말 신는 요령 알아볼까요? 먼저 양말은 셔츠나 신발이 아닌 하의 색깔에 맞춰 골라야 하는데요. 검은색 바지나 치마를 입을 땐 회색 계열, 베이지색에는 갈색 계열이 어울리고요. 옷 색깔이 원색일 땐 회색 양말을 신으면 조금 더 세련돼 보인다고 합니다. 또 색이 진한 청바지에 물방울 무늬 양말을 신으면 발랄한 느낌을 줄 수 있고, 면바지를 입을 땐 같은 계열 색이 들어간 다이아몬드 모양의 격자 무늬가 잘 어울린다는군요.